다음 여기 잠깐 바로 뜨면. 자, 이어서 오늘 이제 4 챕터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이 PCA 부분은 옵티마이제이션을 전공해서 아카데미 시니카에서 박사학위를 한 우리 이재하 박사가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성분 분석은 이제 앞서 강의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Unsupervised Learning에서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논문에서 나와 있는 이 자료들을 살펴보면 1974년도 모터 트렌드 매거진에 실린 73년과 74년도에 생산된 자동차 32대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11가지 변수에 관한 데이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왼편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이름들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이 자동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특성을 기술하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자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MPG 같은 경우는 갤론당 몇 마일을 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요거는 실린더, 그 다음에 배기량, 뭐 마력, 무게, 뭐 카뷰레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자료에서 보면 자동차 한 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11개의 이 수치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는데, 자동차 한 대에 관한 데이터는 11차원의 벡터로 표현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4차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시각화를 해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고차원의 데이터는 계산도 어렵고 시각화도 어렵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의 분포를 최대한 가능한 유지하면서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요. 이런 방법들을 기본적으로 차원 축소, Dimensionality Redu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일부 변수의 데이터만 뽑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변수들 사이에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래의 데이터의 분포들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주성분 분석입니다. 주성분 분석은 이 차원 축소 기법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원 데이터의 분포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서로 직교하는 기저를 찾아서 고차원 공간의 데이터들을 연관성이 없는 저차원 공간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계산은 일장에서 살펴봤던 행렬의 골값 분해와 또는 특이값 분해, SVD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PCA는 기존의 확률 변수를 1차 결합을 해서 서로 연관성이 없는 새로운 변수, 즉 주성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첫 번째 만들어지는 주성분 PC1이 원래 데이터의 분포를 가장 많이 보존하게 되고, 두 번째 주성분 PC2가 그 다음으로 원 데이터의 분포를 가장 많이 보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11개의 변수를 가지고 새로운 주성분을 11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프린시펄 컴포넌트, 두 번째, 세 번째 이세 개의 프린시펄 컴포넌트가 원래 데이터 분포의 90%를 보존하게 된다면, 10%의 정보는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요거 세 개만 택해서 3차원 데이터로 차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산과 시각화가 용이해서 데이터를 쉽게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데이터는 겉으로 보기에는 2차원 데이터로 주어져 있는데, 이걸 PCA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Z2 축에 있는 것들은 일부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1차원 데이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프린시펄 컴포넌트가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걸 먼저 하기 전에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통계를 배울 때 확률 변수 두 개, X하고 Y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표현할 때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형태로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두 개가 아니라 P계의 확률 변수 X1부터 XP까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요거를 하나의 벡터로 나타낸 것을 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요 X에 대해서 공분산 행렬, 코베리안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라고 하면 요 행렬의 IJ 성분이 예를 들어서 I하고 J하고 다를 때는 요 X의 I번째 그리고 J번째 확률 변수의 공분산으로 정의를 하고 I하고 J하고 같을 때는 I번째 확률 변수의 분산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변수가 P개니까 결국에는 P/P의 행렬이 나타내지는데 이렇게 시그마, 베어리언스 X를 써서 사용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사각 행렬의 값을 각 변수의 분산, 주대각선상에는 분산이 오고 주대각선이 아닌 경우에는 확률 변수들의 공분산으로 채워서 만드는 것이 공분산의 행렬입니다. 여기 이제 행렬 표시를 보시면 보통 시그마로 써서 나타내는데 여기 주대각선상에서는 X1, X2, XP의 분산이 주어지고 주대각선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대응되는 두 개의 확률 변수들의 공분산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 공분산 행렬은 이 정의에서 보다시피 대칭 행렬이 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P개의 확률 변수 X1, XP를 하나의 벡터로 나타낸 것을 X라고 하고 라지 X를 N/P의 데이터 행렬, 데이터 매트릭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N은 데이터 샘플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X11부터 X1N 요거는 X1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수치에 나타내는 자료가 될 거고 X21부터 X2N은 X2라는 확률 변수가 나타내는 자료가 될 겁니다. XP1부터 XPN은 P번째 확률 변수 XP의 자료들이 되게 됩니다. 데이터 매트릭스가 주어지면 처음에 해야 하는 것은 센터링입니다. 센터링. 센터링을 정의하기 위해서 X의 R을 정의하게 되는데 일단은 X의 각각의 열, 즉 하나의 확률 변수가 갖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X1의 반은 X1이라는 확률 변수가 갖는 데이터의 평균으로 X11부터 X1N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것으로 이와 같이 XP의 반은 XP1부터 XPN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평균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평균을 구하고 나서는 각각의 열별로 데이터에서 열의 평균을 뽑아내게 됩니다. 이 데이터 매트릭스 X에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열이라고 하는 거는 X1이라는 확률 변수가 가지는 데이터인데 그거의 평균들을 다 계산해서 뺍니다. 두 번째 열은 두 번째 확률 변수가 가지는 데이터에서 두 번째 확률 변수의 평균을 쭉 빼는 식으로 이렇게 센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센터링을 하고 나면 센터링된 행렬 X바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열의 평균이 제로가 됩니다. 앞으로는 데이터 행렬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미 센터링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P/P의 공분산 행렬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n분의 1의 x 트랜스포즈 x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n분의 1의 주어진 행렬 그거의 트랜스포즈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1행 1열의 성분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확률 변수가 가지는 요 센터링된 데이터의 제곱의 합의 평균이므로 X1의 분산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1행 2열의 성분에 해당되는 것은 요 첫 번째 이 확률 변수가 가지는 데이터하고 두 번째 확률 변수가 가진 데이터를 곱해서 합한 다음에 N으로 나누게 됩니다. 센터링 돼 있으니까 요거 해당되는 것은 X1과 X2의 공분산으로 표현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행렬이 요 확률 변수 벡터로 주어지는 X의 공분산 행렬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행렬 X가 주어져 있다. 센터링을 거치고 나서 공분산 행렬은 N분의 1의 X 트랜스포즈 X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공분산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분산과 공분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분산 행렬로부터 얻은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는
원래 확률 변수가 픽이었는데 요거보다는 충분히 적은 개수의 새로운 변수,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X1부터 XP의 1차 결합으로 첫 번째 주 성분, 프린시펄 컴포넌트 Z1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1차 결합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X1부터 XP의 상수들을 각각 곱하고 더해지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이 V11, V12, V1P, 이거를 성분으로 하는 벡터를 V1이라고 하면 V1과 X의 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들은 이 처음에 확률 변수가 얼마나 새로운 확률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들에 대한 가중치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보통은 적재 개수 혹은 로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Z1의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공분산 행렬을 이용해서 V1의 트랜스포즈 시그마 V1으로 표현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새로운 이 확률 변수가 원래 데이터의 분포, 분산에 해당되는 것을 최대한 보장하고 싶도록 V1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 Z1의 분산, 즉 V1의 트랜스포즈 시그마 V1을 최대화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모형을 만들고 나서 그냥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뭐 플러스 무한대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V1이 나타내는 방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V1의 크기를 1로 제한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제약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떤 함수를 최대화하는 문제는 미적분학에서 라그랑쥬의 승수법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그랑쥬 승수법에 관한 내용은 여기 웹사이트에 가셔서 그거의 의미와 방법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고칠 수 있습니다. 요 방정식,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요 제약 조건에다가 람다라고 하는 라그랑쥬 승수를 곱해서 빼게 되면 이 문제를 최대화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요거의 도함수,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요거를 풀게 되면 시그마 V1 마이너스 람다 V1이 제로가 되게 되는 값을 찾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시그마 마이너스 람다 IP의 V1이 제로가 되는 것으로, 람다는 시그마의 고유값이 되고 V1은 이 람다에 대응하는 시그마의 단위 고유 벡터가 됩니다. 크기가 1인 벡터니까. 요걸 계산한 다음에 요 Z1의 분산을 계산해 보면 V1의 트랜스포즈 시그마 V1에서 요 결과가 람다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 즉 람다를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람다는 시그마의 이 고유값들 중에서 가장 큰 것, 그리고 V1은 그거에 대응하는 단위 고유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이 바로 주성분에 해당되는 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주성분 Z2 요거를 만들어냅니다. 요거의 분산이 역시 최대가 되도록 하되 이전에 구한 것과는 상관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상관없도록 Z2를 찾아야 되니까 역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푸는 것하고 같습니다. 이 Z2, 두 번째 주성분의 분석은 앞에서 첫 번째 이 주성분의 분산과 같이 V2의 트랜스포즈 시그마 V2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크기가 1인 것을 찾는 것인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조건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계산한 V1과는 V2가 수직이 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Z1하고 Z2가 상관관계가 없어야 되니까 Z1과 Z2의 공분산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근데 Z1은 V1 트랜스포즈 X로 표현되고 Z2는 V2 트랜스포즈 X로 표현되니까 요거의 공분산은 V1의 트랜스포즈 시그마의 V2로 표현되고 스칼라고 시그마가 대칭 행렬이니까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시그마 V1이라고 하는 거는 V1이 이 앞에서 구한 요 람다1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가 되니까 시그마 V1 대신에 람다 V1으로 바꿨고, 람다는 스칼라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요거 두 개는 바꿀 수 있었고. 근데 이 공분산에 해당되는 것이 제로가 돼야 되니까 요것도 제로가 돼야 되고, 요것도 제로가 돼야 되고, 요것도 제로가 돼야 되고, 순서가 바뀌어도 제로가 돼야 됩니다.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조건이 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V1하고 V2하고 서로 수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소개를 했을 때 서로 직교하는 기저를 찾는다 라고 하는 말이 그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라그랑쥐의 성수법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방정식이 두 개, 제약 조건이 두 개니까 각각에 대해서 라그랑쥐의 승수, 람다하고 파이를 곱해서 뺐습니다. 요거의 그레디언트, 도함수가 제로가 되도록 하게 되면 요런 형태의 값을 얻을 수 있는데, V1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요 식에다가 V1을 내적하게 되면 요 식을 얻게 됩니다. 요 식을 얻게 되면 V1의 트랜스포즈 시그마 V2는 여기에서 제로가 되고, V1과 V2의 내적도 제로가 되니까 요거만 남는데, V1의 크기는 1이니까 Phi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제로가 되는 상황이니까 역시 시그마 V2 마이너스 람다 V2는 제로가 돼서 첫 번째 프린시펄 컴포넌트 계산했던 것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람다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의 고유값이고, V2도 그에 대응되는 단위 고유 벡터가 되는데, 요 람다라고 하는 것이 역시 이 두 번째 주성분의 분산으로 표현되니까 이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 중에 두 번째로 가장 큰 고유값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K번째 주성분의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하되, 그 이전에 계산한 Z1부터 ZK-1까지는 상관관계가 없도록 ZK를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요거에 해당되는 값을 맥시마이즈 하되 제약 조건이 1이어야 됩니다. 그 이전의 거와는 상관관계가 없어야 되니까 서로 수직이 돼야 되고, 요걸 마찬가지 라그랑쥐 승수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람다 K라고 하는 것이 공분산 행렬의 K번째로 큰 고유값이고, VK는 그에 대응되는 단위 고유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K번째 주성분에 대해서 분산이 바로 우리가 구한 K번째로 큰 고유값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PC 스코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X라고 하는 것이 센터링 된 NYP의 데이터 행렬입니다. N은 데이터 샘플의 개수고, P는 확률 변수의 개수입니다. 우리 앞서 논의한 것처럼 P/P의 공분산 행렬 시그마는 N분의 1의 X 트랜스포즈 X로 표현되는데, 이게 대칭 행렬이니까 파트 1에서 배웠던 것처럼 직교 대각화가 가능합니다. 즉 시그마는 V, 람다, V의 트랜스포즈로 표현됩니다. 람다는 시그마의 고유값 람다 I를 크기 순서대로 가장 큰 것으로부터 작은 순서대로 표시를 했고, 주 대각선상에서 배열한 대각 행렬이 됩니다. V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응하는 정규 직교가 되는 고유 벡터를 열 벡터로 하는 직교 행렬이 됩니다. 즉 V에 각각에 해당되는 열 벡터는 요 람다 I에 대응되는 단위 고유 벡터가 되고, 앞서 계산한 것처럼 이 고유 벡터끼리는 서로서로 수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여기 직교 행렬이라고 하는 말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공분산 행렬 시그마는 양의 준정부호, 파저티브 세미 데피니트 행렬이니까 계산한 고유값 람다 1부터 람다 p는 전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실제로 이 람다 1, 람다 2, 람다 p라고 하는 거는 이 주성분의 분산 역할을 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유 벡터는 우리가 주축 프린시펄 액시스 혹은 주방향 프린시펄 디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 그림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2차원 데이터지만 어느 방향으로 축을 선택하느냐. 그걸 선택해서 어떻게 주성분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원을 줄일 수 있었죠. 그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성분 Z1부터 ZP 요거를 벡터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벡터 Z는 Z1, Z2, ZP를 쓴 건데 요 Z1이 V1의 트랜스포즈 X, Z2가 V2의 트랜스포즈 X, ZP가 VP의 트랜스포즈 X니까 여기를 X1, X2, XP로 쓰게 되면 V1, V2, VP라고 하는 것이 열 벡터 형태로 만들어져서 요 V라는 행렬로 표현됩니다. 지금은 확률 변수를 이렇게 새로 나타낸 것이고 우리가 원래 데이터 이 확률 변수 X1부터 XP에 대해서 처음에 주어진 데이터 매트릭스를 각각 집어넣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Z에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새로운 행렬 Large Z로 표현이 됩니다. 그건 XV로 표현이 될 거고 그러면 이 프린시펄 컴포넌트로 이루어진 공간의 I번째 데이터의 좌표는 XV의 I번째 행으로 표현이 될 거고 J번째 프린시펄 컴포넌트에서의 스코어는 J번째 열벡터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데이터 매트릭스 X의 SVD가 USV의 트랜스포즈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여기서 U하고 V는 직교 행렬이 되고 특이값 S1, S2, SP라고 하는 거는 요 순서대로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요 SVD를 이용해서 공분산 행렬 시그마를 표현하게 되면 N분의 1 VSU의 트랜스포즈 U의 SV 트랜스포즈인데 U가 직교 행렬이니까 요 가운데가 사라지고 V N분의 S 제고 V의 트랜스포즈 형태가 됩니다. 요 시그마를 이렇게 구분한 거하고 요 표시하고 잘 비교를 하면 요 람다하고 S 사이의 관계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X를 USV의 트랜스포즈라고 하면 요 V에 해당되는 열 벡터가 프린시펄 액시스 주축이 됩니다. 그리고 Z는 XV에서 X 대신에 USV에 트랜스포즈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사라지니까 U하고 S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이값 SI는 요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 람다 I하고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람다 I는 N분의 SI 제곱으로 표현되고 람다 I는 대응하는 프린시펄 컴포넌트의 분산이 됩니다. 이때 데이터를 P 차원에서 K 차원, P보다 작은 숫자인 K 차원으로 줄이기 위해서 U의 처음 K계의 열 벡터 UK와 S의 K번째 선행 주 부분 행렬, Leading Principal Submatrix를 택해서 UK하고 SK를 만들게 되면 이거는 처음 K계의 Principal Component를 포함하는 N by K의 행렬이 됩니다. ZK는 UK, SK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요 위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다 없애고 여기 없애고 요거하고 여기로 표현한 겁니다. 그 이유는 요 식을 이렇게 SI, UI, VI의 트랜스포즈로 표현할 수 있는데 SI가 크기 순서대로 주어져 있으니까 작은 것들을 무시하게 되면 요걸 택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요거에 대응되는 주축으로 이루어진 행렬 VK의 트랜스포즈를 곱하게 되면 요거는 처음 K계의 프린시펄 컴포넌트로부터 원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해주는 랭크가 K인 N by P의 행렬이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부터 K계까지만 뽑아서 만들어진 형태가 되고 이는 X의 SVD에서 크기 순서대로 K계의 큰 특이값 요거와 이에 대응되는 U와 V의 처음 K계의 열 벡터를 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Truncated SVD라고 합니다. 전체 Full SVD에서 핵심이 되는 것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버렸기 때문에 Truncated SVD라고 하고 요 XK라고 하는 거는
원래 주어진 데이터 매트릭스에 가장 가까운 행렬 중에 랭크가 K인 그런 행렬이 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PCA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를 세이지에서 구현한 자료는 여기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에도 해당되는 코드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새 컴퓨터를 선택할 때 관심을 갖는 아래 사항,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든지, 내가 사용하고 싶은 소프트웨어와 호환된다라든지, 그다음에 디자인이 예쁜지, 그다음에 유명 상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척도가 7점인 네 문항의 리커트 설문조사를 1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은 매우 그렇지 않다, 7은 매우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요 16명에 대한 요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이 프린시펄 이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분석을 한 코드가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쭉 데이터를 데이터를 복사해서 알명령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다 붙여넣고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여기에 처리가 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처음에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데이터가 잘 입력이 됐는지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센터링, 여기서는 스케일링까지 했습니다. 센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각 확률 변수의 평균이 제로가 되도록 이동을 하는 것이고, 스케일링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는 보통은 그 데이터의 표준 편차로 나눠서 표준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하는 R 명령어, PR-Conf를 써서 MyPCA에 Principal Component 분석을 했고, 그거에 대한 이 자료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요 부위, 적재계수에 해당되는 부위, 요것들을 계산을 했고,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의 스코어를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살펴보시면 데이터를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 센터링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프라이스에 대한 평균입니다. 이것도 평균이고, 평균이고, 평균입니다. 요거 해당되는 거는 표준 편차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센터링, 스케일링까지 마친 데이터 매트릭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분석을 해서 요네 개의 프린시펄 컴포넌트에 대한 서머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이첫 번째 프린시펄 컴포넌트의 표준 편차, 요게 두 번째 프린시펄 컴포넌트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됩니다. 요거를 제곱하면 이제 분산이 되는데, 이 분산들을 다 더해서 첫 번째 분산이 얼마나 데이터를 보존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0%를 보존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는 24%, 세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는 11% 정도를 보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래는 얼마나 이 분포를 보존하는지 누적된 거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프린시펄 컴포넌트까지 하면 대략 96%를 보존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 이 부위에 해당되는 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왜 로테이션이라는 명칭을 썼냐면, 이 부위라고 하는 것이 이 직교 행렬이 되기 때문에
이제 회전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해서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공분산 행렬의 가장 큰 고유값에 대응하는 단위 고유 벡터가 됩니다. 요거는 이두 번째로 큰 고유값에 대응하는 단위 고유 벡터가 되고 마찬가지로 고유 벡터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데이터에 프린시팔 컴포넌트의 스코어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요첫 번째가 의미하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 센터링된 데이터의 첫 번째 행과 여기 첫 번째 이 프린시팔 엑시스 V1에 해당되는 거를 내적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Z는 XV로 표현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각각 스코어를 매긴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차원을 축소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데이터 분석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PC1과 PC2를 취하게 되면 좌표 평면상의 데이터로 축소가 됐으니까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 스코어하고 두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 스코어를 PC1과 PC2로 해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적용합니다. 여기 네 개의 중심을 잡아서 10번 정도 임의로 시도한 다음에 그중에 가장 좋은 결과들을 이제 실제로 PC1과 PC2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나타낸 결과가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 색깔에 따라서 같은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구분이 됩니다. 나중에 여기에 속해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구한 프린시팔 컴포넌트, 뭐 스코어나 로테이션 매트릭스, 로딩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요 마지막에 요 스크리 플롯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차원을 줄일 때 도대체 몇 번째까지 줄여야 하느냐 그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공분산 행렬의 분산을 의미합니다. 분산을 쭉 표시해서 첫 번째 프린시팔 컴포넌트의 분산이 요 정도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요 정도, 세 번째 요 정도, 네 번째 요 정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했다 쭉 내려갔다가 줄어드는 거 완만하게 줄어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까지 하게 되면 원래 데이터를 충분히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위에 나와 있는 이 퍼센트의 숫자를 봐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되고요.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PCA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제를 살펴봤고 프린시팔 컴포넌트의 도입부에서 얘기했던 모터 트렌드 매거진에 실린 자동차 자료에 관한 이 PCA 결과는 이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거듭제곱과 파워 메소드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N차 정사각 행렬은 복소수 범위에서 N개의 고유값을 갖게 됩니다. 근데 행렬이 조금만 커지게 되면 N차 방정식을 푸는 정확한 고유값들을 모두 구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PCA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크기 순서대로 제일 큰거몇개 정도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고유값을 찾기보다는 크기가 큰 행렬에 대해서는 가장 큰 고유값만을 손쉽게 찾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내게 됐습니다. 그것이 행렬의 거듭제곱을 이용하는 거듭제곱법. 파워 메소드인데, 요거는 구글 검색 엔진에서 페이지 랭크를 구하거나 혹은 PCA에서 크기가 큰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는 데에도 활용이 됩니다. 요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웹사이트에 이상구 교수님께서 잘 강의를 해 놓으신 것이 있으니까 요거에 관해서 참고하시고 아래 예제를 통해서 파워 메소드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참고 문헌들은 여기에 주어져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를 통해서 복습하시고 궁금한 것들은 Q&A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